19장 폭탄 터뜨리기. 19장에서는 도시 한가운데 이런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폭탄에는 인체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을 감지하게 되면 이게 터지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장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한 거죠. 그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인체가 감지되면 폭탄이 터지고 부자가 울리고 폭탄이 터지면서 부자가 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 한번 제가 손을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네, 요런 상태의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실행시키고요. 자, 엔트리 실행시키고, 그다음에 엔트리 봇을 없애고, 오브젝트 추가하기, 배경에서 도시를 가져와야 되죠. 그죠? 자, 도시 2를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오고 폭탄을 가져와야죠. 물건에서 폭탄. 자, 폭탄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죠. 조금 확대를 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센서를 읽어와야 되니까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만일,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얘는 인체감지 센서는 인체감지 센서가 달려 있는데, 인체감지 센서는 디지털 2번 센서죠. 그러면 하드웨어에서 네, 연결 프로그램 열기, 아두이노 우노 호환 보드 연결. 네, 디지털 2번 센서 값이 들어오면, 디지털 2번 센서 값이 들어오면 폭탄을 터지는 모양으로 바꾸기. 그죠? 그 다음에 부저가 울려야죠. 부저는 13번 핀이죠. 근데 부저를 울리게 하려고 그러면 제어 선택 스위치를 출력 장치 위치로 가져가야 됩니다. 먼저 제어 선택 스위치를 출력 장치 위치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13번 핀을 켜기. 그리고 한 2초 정도 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지털 13번 핀을 끄기. 자, 그 다음에 다 터졌으면 없어져야죠. 모양 숨기기. 그리고 이제 정지시켜야죠. 모든 코드 멈추기. 끝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제가 손을 갖다 대면 부자 울리면서 폭탄 터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되네. 부자가 계속 켜져 있네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 여기가 잘못됐네. 켜기 켜기죠. 그죠? 이게 켜기 끄기로 해야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가면 터지고 없어지고, 그죠? 자, 다시 사람이 가까이 가면 터지고 없어지고. 네, 폭탄 터뜨리기 미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기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선 위 예제에서처럼 폭탄이 터지고 난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하지 말고 버튼 스위치 1을 누르면 폭탄이 다시 여기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시 설치된 폭탄도 인체 감지 센서가 사람을 감지하면 터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네, 터지고 스위치 1을 눌러요. 그럼 폭탄이 다시 생기죠. 그렇죠? 다시 사람이 가까이 가면 터지고 스위치 1을 누르면 생기고. 네, 요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